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6일 탑 오토 판매사 도전 코스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오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사원 제창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이루어지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오토 판매사 도전 코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약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1강을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인데요. 아주 미모면 미모, 사업도 너무 잘하시고 아주 오늘 기대가 또 대단히 됩니다. 우리 김정란 스타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탑가족 여러분. 일요일 오후 어디에 계신가요, 다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센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동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또이 시간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저는 지금 일산센터의 강의실에 들어와 있어요. 제 앞에 엄청 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요. 너무 높고 파랗고 청명하고 예, 구름도 아주 예쁘게 떠 있어요. 아마 그 가을이 왔나 봐요. 예, 명절도 지나고 하늘도 높아지고 날씨도 선선해지고 애터미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막 3천 명 확진자 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년 정도면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업 잘 되고 계신가요? 예,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부여된 강의는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맡았어요. 사실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 점검을 굉장히 과학적으로나 막 체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의 건 기대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문가의 수준은 필요 없고요.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공감할 수 있는 현실 점검 한번 해보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오토판매사, 오늘 제목이 오토판매사잖아요. 그 가치가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실 점검을 좀 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점검,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택한 애터미의 현실 점검.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의 현실 점검, 이렇게 세 가지의 챕터로 한번 현실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맹목적으로 우리가 막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좀 알고 가자. 자,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거는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뭐 온라인이고 가상공간, 아바타 플랫폼, 직업이 변한다, 뭐 자동화다, 수없이 많은 이 미래에 관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두 번째는 온난화, 여러분 그 자연재해, 이 지구가 되게 아프다는 걸 여러분 다 느끼시죠?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질병,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온난화로 인해서 식량난, 에너지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령화 있잖아요. 예, 인간이 이제 그 신께서 주신 수명을 예전에는 70에서 80 정도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 넘어서 뭐 130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AI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많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평범한 우리들은 사실 느끼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AI라는 것이 출현한 게 몇 년 전인가요? 이세돌의 바둑대전. 예,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 세계의 바둑 대결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네, 첫 번째는 인간이 이겼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기계, 로봇가 거의 이기고 있은 그때부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제 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훨씬 더 가속화됐잖아요. 이 중에서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전문가 아니라 그랬죠? 네, 제가 요즘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고 느꼈던 바를 그냥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미경의 두 번째 지구로 이주하라? 뭐 이런 강의도 있더라고요. 가상 공간. 그래서 그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삶의 장소가 달라지고요. 취미, 뭐 생활, 뭐 경제, 쇼핑, 모든 것이 우리가 현존하는 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특정한 가상공간, 온라인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아바타라는 것이 있죠. 우리 예전에 아바타 있죠. 아바타는 가상공간에서 내가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은 일도 나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쉽게 막 뽀샵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 어플을 통해서 막 뽀샵하고 인공지능 같이 막 예쁘게도 변화하고 또 이곳에서는 명품관도 따로 있대요. 구찌, 샤넬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명품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바타인 나를 입히기 위해서 그것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바타라는 것, 예, 내가 컴퓨터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삶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직업의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매번 그 세대마다 변천해온 것 같습니다. 뭐 직업은 다 있지만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직업군은 도대체 시대마다 왜 각광받는 직업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 그 직업이야말로 일반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플랫폼이 부의 척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가상공간. 가상공간은 뭐예요? 그 온라인 안에서 플랫폼은 연결 서비스죠. 여기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우리는 많은 앱을 다운받아서 내 편리한 대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다운받아서 예, 내가 뭐 음식을 배달시키고 싶다? 그럼 배달에 여행을 뭐 알아보고 싶다? 뭐 수많은 앱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직업군도 이제는 이런 쪽으로 바꿔가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실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온난화입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이 지금 자연재해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UN 미래 보고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예전에는 뭐 이게 뭐야? 그걸 내가 왜 읽어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 유엔 미래의 보고서를 한 번쯤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엔 미래 보고서를 읽으면 2045년이라는 연도가 되게 특별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45년은 왜 과학자들이 이 2045년을 집중하냐면 예측이 불가능한 연도가 2045년도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변하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추월하고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이 추월해버리는 거죠. 예, 그것이 과학자들은 2045년도라고 예측한다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유엔 미래 보고서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는 것이 온난화로 인한 미래가 변화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냥 재미로 한번 보면은, 지구의 온도가 6도씨가 오르면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반대로 6도씨가 내려가면 너무 추워서 빙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1도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1도씩이 올라가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도가 올라가면 킬리만자로나 알프스의 만년설이 다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가뭄이 굉장히 심화된다네요. 그리고 2도씨가 상승하면 이제는 가뭄과 홍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올 추석에 명절 음식 좀 하셨나요? 저도 이제 그동안 별로 안 했다가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이번에는 특히 명절 음식을 하게 됐어요. 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주부들은 피부로 느끼죠. 채소값, 고기값, 우리 식품, 식료품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막 깻잎을 씻으시더니 저한테 막 그걸 들고 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깻잎 조그만 거 한 장이 세상에 이게 60원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0원이래나 뭐 600원이래나. 예. 이 정도로 우리는 앞으로 식량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이죠. 가뭄과 홍수가 너무나 빈번하고 정말 예기치 못하는 전염병이 막 돌기 때문에 자연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난도 굉장히 허덕일 것이고요. 또 이에 맞물려서 물 부족, 물이 엄청나게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엄청난데 왜 물이 부족할까? 예, 먹을 물이 식수가 부족한 거죠. 예,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도 녹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예측된 것은 2013년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 노동자에게 최초로 발견된 신종, 이때도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뭐냐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계속 기간은 좀 길었지만 뭐 뎅기열도 나왔고요. 뭐 각종 인플루엔자, 뭐 사스, 이번에 2년 전에 강타한 전 세계를 정말 팬데믹에 빠뜨린 코로나19가 있었죠.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이런 모든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됐다네요. 그리고 일회용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거 좀 의식이 깨어나서 에어컨도 좀 덥게 틀어야 되겠고요. 차도 좀 적게 움직여야 되겠고요. 특히 일회용품 많이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발빠르게 애터미는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 택배도 비닐에서 전부 다 종이로 바꾸고 테이프도 비닐 테이프에서 종이 테이프로 전부 다 바꿔서 역시 앞서가는 애터미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온난화가 진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고령화라는 거예요. 예, 이 고령화가 오래 살아서 좋은 거지만 준비가 없이 오래 살면 굉장히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130세대 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신종어 호모 헌드레드 그러니까 뭐 호모라는 것은 인간의 종을 지칭하는 건데 그냥 오래 산다 헌드레드 100세까지 사는 종이 하나 태어났다 이래서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노인들의 삶의 질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세대가 됐는데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노인 자살률도 1위래요. 출산율 최하위, 굉장히 암울하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이제 노후 준비 때문에 애터미 시작했거든요. 안 돼 있어서. 자, 노후 준비되어 있는데 안 된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복수 응답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100%가 넘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68%,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가 22%,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서가 21%, 빚이 있어서도 20%, 현재,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해서가 7%라 된다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결국은 뭐예요? 경제적인, 돈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게 거의 압도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현실을 이제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준비태세, 우산, 동아줄, 도구 이런 것들은 안전하시게 잘 준비되고 계셨나요? 저는 이런 곳에서 준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6년 전, 7년 전쯤에 애터미라는 소식을 알게 됐고요. 검토하고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도요. 우리 애터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는 한번 내가 선택한 도구 애터미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지금 애터미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애터미는요, 이게 일단 영해졌어요. 애터미가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화, 세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온라인이 더 가속화되어 있고 시대의 흐름도 있고 세계화되고 있고 세계화되려니까 전문화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속화가 붙어서 애터미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 시대에 맞물려서 뒤떨어지지 않고요. 어찌 보면 애터미는 이 시대의 흐름보다 더 앞서가서 있는 선진된 애터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애터미에 이제 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애터미는 이제 시작할 때 애터미는 어땠을까요? 예, 애터미는요, 지금 2006년도에 출발했잖아요. 그때는 방문 판매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9년도에 다단계 판매업으로 바꾸면서 어찌 보면 애터미는 2009년도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2009년도부터 출발해서 지금 한 12년, 13년을 해오고 있는데요. 한 지금 1세대가 지나고 이제 2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10년 전에는요. 애터미 초기에는 돈 없어요, 못 배웠어요, 신용불량자예요, 나이 많아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애터미를 했거든요. 예, 그런 우리의 앞서가신 선배님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굉장히 새로운 2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부모들의 세대가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나뭇가지의 새싹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많은 영 리더들이 있는데요. 주선아 로얄마스트죠. 예, 주선아는요, 어떤 분이냐면 김광열 임페리얼 마사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의 나이가 21살인가 굉장히 초창기부터 애터미를 했는데요. 지금 30살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나이는 모르는데 그런데 연봉 4억입니다. 예,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 가고 유학 가고 이래가지고 겨우 지금 아마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과감하게 10년 전에 시대를 앞서가서 엄마가 하는 다단계를 시작해서 연봉 4억이죠. 연봉 4억이 됐다는 건 이제 곧 연봉 10억, 2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벤츠 타고 다니고요.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죠. 또 있습니다. 이대웅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아들 이대웅. 있죠. 예, 연봉 1억 이상이 되었고요. 이 친구의 직업은 영화 감독을 꿈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빠가 정말 17년 동안 다단계에서 징글징글했는데 안 되겠어서 아빠가 돈 버는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해서 온 가족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있죠.
홍소연 잘 알죠? 우리 친정인 로얄 마스터님의 따님인데요. 너무나 똑똑하게 잘하죠.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엄마가 하는 애터미를 해서 지금 너무 똑똑하게 애터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이 김고은 샤론노즈 마스터의 강의를 주로 잘 듣는데요. 젊은 친구인데 연봉 1억이 됐어요. 3년 만에 연봉 1억이 됐잖아요. 또 있죠. 얼마 전에 정말 스타 마스터로 승급하신 이건노. 이분도 아마 부모님이 먼저 애터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분의 나이는요. 1,000만 원 됐대요. 30세. 드디어 올해 30대가 됐다네요.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달성이 됐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애터미는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좀 젊은 영리더들을 보냐면 우리는 이제 빨리 체인지 해야 되거든요. 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전문화되고 있죠. 전문화는 애터미가 지금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데요. 온라인화되고 있습니다. 자, 석세스 아카데미, 우리 예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오프라인에서 막 세미나장, 호텔 이런 데 컨벤션홀 빌려가지고 전국의 11개의 장소에서 만여 명이, 막 15,000명이 동시에 1박 2일을 하고 저희들도 참 추억인데요. 석세스 세미나 자석회 얻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고요.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줄 섰던 이런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간편하게 유튜브에 클릭만 하면 뭐 애터미 세미나 뭐 내 방 안에서 다 볼 수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미팅만 오세요 가세요 안 해도요. 내 방에서 줌으로 클릭만 하면 컴퓨터로 모든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또요. 소통은 어디서 합니까? 휴대폰으로 SNS로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팔로업을 맺어서 친구 맺기를 하고요. 그 친구 맺기를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너무나 잘 펼치는 똑똑한 애터미 젊은 영리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앞에 그 동영상 봤잖아. APP. 여기에 능하신 분들은 이제 APP에 날개 달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좀 늦었는데 예, 그래도 뭐 앞에서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개인 팔로우가 많아야 유효하지만 애터미는 예, 팀의 팔로우가 많으면 되니까 팀 문화니까 괜찮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애터미가 예전에 아카데미 신설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우리 어때요? 공부하지 마세요. 무슨 공부예요? 이렇게 싸고 좋은 물건 팔고 있는데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존버 정신 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막 온팽이 나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이제 하는 사람 점점 줄었어요. 물론 네트워크 원리는 맞지만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팽이로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시대에 발맞추자 그래서 애터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다섯 살 때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ABR로 똑똑한 소비자 모으고요. 예, 똑똑한 강사 배출하고요. 지금 이제 또 애터미 회사에서 준비하는 것이 리더십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7단계의 직급 플랜이 있잖아요. 직급자들 배출인데 각 직급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하겠다. 사업가의, 우린 사업의 영역인데 사업가의 자세를 그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가도 가르치겠다. 또 우리는 유통이니까 세일즈의 기법도 전문적으로 가르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카데미 대학을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그죠? 뭐 이 밖에도 애터미는 너무너무 발전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터미는요, 글로벌화 되고 있잖아요, 세계화. 자, 박한길 회장님께서 애터미 출범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애터미 100개 국가 나가겠다! 100조 하겠다! 막 그랬는데, 지금 벌써 22개 국가 나갔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나갔고요. 작년에 중국 나가서 엄청나 막 크라우마사도 지금은 세 코드인가 네 코드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죠. 러시아, 유럽까지 다 지금 영국까지 다 열었고요. 터키도 열고요. 그런데 직급자도 보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여러분 직급자 보면 어때요? 한국 대 글로벌 해외가 1대 3, 4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매출도 마찬가지죠.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와 매출 모든 면에서 한국 애터미, 대한민국 애터미보다 글로벌 애터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애터미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어찌 보면은 100조로 나갈 겁니다 막 이랬던 걸 믿고 우리 선배님들이 막 각국에 나가서 눈물로 막 씨를 뿌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날개를 달아서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리더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발맞추고 아니면 더 앞서 나가는 진화된 애터미 똑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서 우리도 나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현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 세계 또 애터미 이 두 가지는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막 발전하고요, 진화하고요,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회사의 영역에서 다 해주니까. 제가 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나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트렌드고 뭐 현실이고 애터미가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될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꿀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공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내 개인의 형편도 되고요. 내가 지금 애터미 몇 년 했든지 수입은 얼마인지 직급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위치가 다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와 좀 우리 한번 솔직 토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 토크 뭐 하고 싶냐면 현실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요. 애터미도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파악되신 거 맞으신가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렇게 파악됐다고 하면서 이 현실이 변하고 있고 애터미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사실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겁났어요. 왜 그러냐면 저걸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다 그래. 머리로는 파악했지만 그걸 내 몸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돈. 여러분 돈 충분하신가요? 앞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노후 준비 되셨나요? 아니면 또 돈에 대한 실체를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려면 얼마나 좀 돈이 필요한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진짜 적어보셨나요? 우리가 그래서 애터미에 와서 굉장히 당황하는 게 인생 시나리오 쓸 때 되게 당황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적어보고 뭐 목표를 세워보고 수치를 해서 얼마를 벌겠다, 몇 년 후에 뭐를 하겠다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생 시나리오에서 그거를 써보면 상당히 막연했다는 걸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어보면요. 뭐 내가 지금 뭐 어디에 전세를 1억짜리 살고 있고 3억짜리 살고 있는데 30평, 100평짜리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살려면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은 이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이런 거를 한번 보면 그 누구도 여기에서 충분하다고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다면 이제 다 파악했어. 얼마인지도 파악을 했고 했는데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만들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지 진짜 한번 솔직하게 우리 현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고 애터미가 이렇게 변한다고 진짜 현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찌 보면 애터미라는 것의 비전을 정말 정확히 봤다면 여러분 애터미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애터미 포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만치 않아. 쉽지 않아. 뭐 애터미 돈 안 되잖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안 되는 명목을 대서 애터미 포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요. 아직도 애터미 시작해서 오토 판매사에 시간이 지났으면서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전부 다 솔직히 말하면
현실 파악 안 되셨어요. 세상도 애터미도 내 현실 파악이 일단 제일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몰라요.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만약에 내가 이 애터미라는 도구가 나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큰 돈을 만드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예, 정말로 내 현실 파악이 됐다면 아마도 팀워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으셨을 거예요. 스폰서 파트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버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도 그거 모르고 막 아이고 정말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혹시 너무 없이 사는 것,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그저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서 너무 쉽게 애터미의 비전을 놓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실을 마주치기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유 뭐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에이 그냥 뭐 이대로 살지 뭐, 아유 난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 난 그렇게 부자 되고 싶지는 않아, 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약에 솔직 토크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나의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느 위치인가? 엄마인가? 아빠인가? 딸인가? 뭐 자녀인가? 나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이래도 되는가? 난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현실을 제대로 보자고요. 아니면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애터미를 선택했는데 나는 스폰서인가? 파트너인가? 나는 뭐 여러 가지 뭐 팀장인가? 샤론노즈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오토판매사의 가치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소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정난이가 생각하는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오토판매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오토판매사 가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토판매사의 가치는 얼마냐면, 여러분 오토판매사가 이제 유지가 되면 최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되죠. 또 조금 오래된 오토판매사는 뭐 300, 400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 단위 200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토판매사는 어떤 거냐면 200만 원인데 맞먹는 게 뭐예요? 퇴직금 200 정도, 이자 200, 월세 나오는 거 200, 연금 받는 거 200을 한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퇴직금을 받으려면 약 공무원이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받아야 퇴직금이 나오죠. 그렇죠? 이자는요, 20억 원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야 이자가 나옵니다. 월세는요, 얼마짜리 건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15억, 20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월세가 나와요. 연금은요, 자, 제가 보험 세일즈 했잖아요. 25세가 100만 원씩 20년간 납입을 하고요. 20년 동안 예치를 하고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토 판매사를 이렇게 그냥 다른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적어도 필요 충분 조건 뭐가 필요하면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어떤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20년간. 막 20년 동안 100만 원씩 자본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15억짜리 건물 사려면 15억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 하나 빠졌는데 인세소득 있잖아요. 뭐 가수가 히트곡, 뭐 베스트셀러 이런 거. 그런 것도 긴 시간 필요하고요. 굉장한 노하우 필요하고요. 자본 엄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에 들어와서 오토판매사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케이 오토판매사 되면 되겠다, 나는 3개월 만에 될 거야, 나는 1년이야,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정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간에 목표를 정하셔도 괜찮아요. 10년 내도 괜찮아요. 왜요? 20년보다 짧잖아요. 25세 막 20년 붙는 것보다 짧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터미에서 저는 6개월 만에 오토팜에서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뭐 저희 총장님은 3개월 만에 만들었대요. 어떤 분은 1년, 2년, 3년 괜찮습니다. 엄청난 가치잖아요. 엄청난 가치. 저는 애터미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제 제가 어떤 그 리더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사실 애터미가요. 팀워크로 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저의 능력으로는 정말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검토를 했더니 아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되고 내가 좀 이거 못해도 되고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막 실력이 안 쌓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분은 착각을 한 거죠. 애터미는 내가 못하는 영역을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만들어서 나의 최대치를 해서 예, 기회가 많은 곳이 예, 애터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오토판매사가 되려고 하시면 예, 이 세상에서 바깥의 세상에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가 너무 짧은 기간에 200만 원을 댈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만만하게 보시죠. 예, 물론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옆에 막 퇴직금 받고 20년 저기 20억 원 예치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토판매사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200만 원. 아니 그게 도대체 뭐길래 진짜 오토판매사 진짜 그게 뭐길래 이렇게 어려운 거야.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오토판매사의 단순한 200만 원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알아버린 거예요. 오토판매사가 되면 알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오토판매사가 됐다 이러면 임페리어를 갈 수 있는 성공이 된 거예요. 성공.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지난번에 그 저기 굿모닝 애터미에서 궁금한 거 알려줌 해서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아니 오토판매사 되면 진짜 애터미 성공자 된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리더님들이 뭐라 아, 맞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맞다는 거에 한 표인데요. 오토판매사는 알아버린 거예요. 뭐를요? 애터미 성공의 비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토판매사는 단순한 200이 아닙니다. 그 단순한 200만 원을 만들면서 애터미 성공의 비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알미란 뭐냐면, 여러분, 비법은 뭡니까? 몸에 익혀진 기술이에요. 강의로 비법은 익혀질 수 없습니다. 예, 단순한 스폰서와의 미팅으로는 그냥 방법을 내가 캐치해 냈을 뿐이지 비법은 모른 거죠. 저는 애터미 오토판매사 200만 원을 내 손으로 자력으로 만드신 분들은 몸에 익혀진 성공의 애터미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는 몸에 익혀진 경험치를 사버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 듣고 느끼고 아마 오늘도 제 강의를 듣거나 뒤에 정말 엄청난 리더님들이 준비하신 강의를 듣고 막 흥분지수가 높아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와, 나 느꼈어, 깨달았어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몸에 익혀진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결은요. 나의 행동으로 인한 경험치로 많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감각이라고 하고 촉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토판매사를 가시면서 여러분 200만 원 돈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정에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오토판매사를 달성하시려면요. 일단 제품 달인 되셔야 되죠. 거절에 대한 내성 생기셔야 되죠. 팀워크 맞추셔야 됩니다. 나랑 진짜 맞지 않는 파트너 품으셔야 되고요. 너무 안 맞는 스폰서랑 맞춰야 되고요. 집중과 선택을 알으셔야 되고요. 소통하는 능력 알으셔야 되고 공감하는 능력 알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게 인간관계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죠. 이걸 이 비법을 일단 내 몸에 장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비법을 가지고 그 비법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셔서 오토팀장이 되고 오토국장이 되고 리더스 클럽을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숙해지는 거죠. 저는 오토판매사의 가치, 200만 원, 도대체 왜 그렇게 200만 원을 부르짖는 거야? 알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단순한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경험치를 쌓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거를 몸으로 체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 몸으로 체득하는 사람은 스폰서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파트너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왜요? 스폰서에게 떠넘긴 건 스폰서 몸에 체득되겠죠. 내 몸에 체득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비법 아니죠. 파트너에게 얼렁뚱땅 맡기면 어떻게 돼요? 파트너 비법 되죠. 내 비법 아니죠. 내 비법이 쌓여야 당당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애터미의 마음과 시간의 공간을 좀 확보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들을 강의도요.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뇌를 좀 비우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애터미의 공간을 점점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많은 진짜 인테리어 너무 잘 돼 막 장롱 소파 막 이런 거 전부 다 갖다 놓고 싶은데 집이 막 코딱지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꾸며놓을 수 있어요? 없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머리의 영역에서 애터미에게 공간과 시간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뭐 저의 애터미가 생각하는 오토판매사의 가치인데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비법 도대체 뭘 행동해야 될까? 내 몸에 이제 체득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비법은 그 다음 시간에 뭐 우리 너무 잘생긴 이상훈 국장님께서 아주 잘 준비해 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엄청난 작은 거인 백성호 촌장님 계시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마스타 김정란이었습니다. 네, 현실 점검과 오토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열정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정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2강인데 정말 애터미도 많은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진화하는 애터미, 오토판매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절대 피부, 절대 미남을 미남이십니다. 네, 우리 이상훈 샤론어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론어즈 마스터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탑 오토판매사 제가 언제 했었죠? 한 9개월 전인 것 같아요. 네, 그 9개월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이게 또 길어지는 바람에 얼굴 뵙고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같은 이렇게 시간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더 심각해지는 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 처해진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강 우리 김정란 본부장님 통해서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는데 사실 들으셨다고 해서 정확하게 또 정리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애터미의 이제 진화 과정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뀌는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해나가신 건 좋을지라는 부분까지 언급해 드리고요. 뒤에서 또 막강한 우리 백성옥 총장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시간 함께 하시면서 지금 뭔가 좀 난해하고 좀 어렵다. 남들은 좀 쉽게 하는데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좀 반복적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아는 건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차례 들으시면서 꼭 좋은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사진을 갖고 왔을까? 네.
보이지가 않죠. 네. 근데 저기 보니까 희미하게 네, 눈 덮인 산인데 눈 덮인 산 사이로 네, 조그맣게 희미하게 뭔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눈 덮인 길을 네, 눈 덮인 길을 잠깐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랍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내가 가는 일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은 확률 100%가 절대 아닙니다. 애터미를 만드신 애터미를 창업하신 회장님께서도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그 가능성이 1%일지라도 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꿈을 갖고 해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저기를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마 먼저 어려움을 겪으신 선배님들의 그런 발자취를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들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해나가시면서 사장님들의 성공의 크기에 대한 확신을 꼭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지금껏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되나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애터미는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지금껏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지 이거를 내 스스로가 답을 꼭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강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애터미를 해야 하는 why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셔야 how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되려면 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왜 내가 해야 하는지 그게 정립이 꼭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한민국 지금 사회 전반 자체가 다들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경제대국이 됐고요. 이제 선진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돌아보면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죽도록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삶 자체가 팍팍한지 왜 이렇게 어렵지?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도 그닥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의 고민은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굉장히 불안감도 있었고 근데 지금 사회 전반에 사회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들 외치더라고요. 가난에 대물림이 있는데 그 근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봤더니 세대 간의 사회 간의 갈등의 핵심 그것이 무언가 봤더니 인고의 착각입니다. 인고의 착각. 인고의 착각? 그게 무슨 뜻이야?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찾아봤더니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는 착각이 바로 인고의 착각이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 인고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 그 안에서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도 나는 아날로그, 아직도 나는 예전의 시대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애터미로 이런 삶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를 그리고 이 애터미는 나의
어떤 미래의 삶에 대안이 돼줄지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제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파트너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내 성공은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메타버스 좀 어려워요. 왜 또 이렇게 어려운 얘기해요? 네, 쉬운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손에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계시죠? 네, 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 네, 그런 현실 세계, 그런 세계를 가상현실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표준의 시대가 바뀌었다. 네, 이제 시대의 표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뉴 노멀은 뭐냐면 이제는 디지털 문명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준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게 된 기준이나 표준을 일컫는 얘기가 뉴 노멀. 아 그래, 그러면 이제 표준이 바뀌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 자체를, 내 기준점 자체를 과거에다가 생각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좀 난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그럼 책 읽으란 얘기예요? 영상 보란 얘기예요? 네,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좀 똑똑해져야 합니다. 정보의 양을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정보를 다 이렇게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속도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5G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현실, IoT, 뭐 플랫폼 많이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무나 빨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정보의 양을 계속해서 늘려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자,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다 계속 얘기 나오고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 신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살아서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 트렌드에 맞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찾고 연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네, 왜? 직업의 생존 주기가 과거처럼 막 평생 직장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다 이제 주변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업의 이런 변화 주기들도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의 생존 주기를 내가 정확하게 점검하고 꼭 아셔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는 고용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일해야 하는 세상. 그러니까 1인 1기업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나를 고용시키는 네,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중요한 얘기죠. 일을 위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평생 갈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내 직업의 생존 주기 또한 짧아지기 때문에 내 직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셔야 되고요. 일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핵심 이겁니다. 일을 없애는 것. 네. 일을 없애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내가 생존을 해요? 네. 어떻게 내가 소비하죠? 내 가정은 어떻게 꾸려나가요? 네.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일에 맞는 일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일을 없애는데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뭘로? 바로 애터미로 찾으시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언제 봤다? 네, 4년 전에 봤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예, 제가 해야 하는 역할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제 소득은 어때요? 네, 대가 지불을 한 만큼 소득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류가 삶의 터전을 어디로 바꿔버렸어요? 디지털 공간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네. 근데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아날로그에? 아니죠. 디지털 공간 이상으로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선진국 18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76%. 전 세계 보급률의 압도적 1위 어디예요? 대한민국. 네. 요즘 엄마들 뭘로 육아해요? 스마트폰으로. 예.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키웠어요? 저희들을 키울 때. 예,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어버 키우고 뭘 잘하고 있는지. 근데 어때요 요즘 엄마들 뽀로로만 틀어주면은 유튜브만 틀어주면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육아 걱정 끝. 예, 지금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육아도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얘기죠. 모든 정보들이 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저도 지금 막 요즘에 푹 빠져 있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친구들이 방송 한 번도 없이 뭘로 떴어요? 네, 바로 유튜브로 떴다는 얘기죠. 자, 기획사가 워낙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 방 대표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또 유튜브가 또 대세가 될 수 있으니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방송 단 한 번도 방송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넘버원 탑스타로 등극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탄 TV 또 방탄 또 인스타에 또 들어가 보면 수많은 팬들, 저희 방탄 TV 몇 명이에요? 구독자가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예, 얘네들이 지금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네, 이 아미라는 이 팬덤이죠. 아미라는 팬덤. 그래서 이 아미들이 들어가서 이 광고를 막 넘기고 막 이 얘네들이 막 일거수일투족을 인스타로 퍼나르고 전 세계로 막 뿌려고 난리를 칩니다. 네. 그래서 이 방탄의 성공 배경 이거 보니까 이 아미라는 팬덤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과거 시대의 그런 성공자들, 과거 시대의 스타가 등용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왜 너나 나나 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디지털의 플랫폼이 어떤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세계 경제 전반에서 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1위 기업부터 5위 기업까지 보면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네,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미디어 플랫폼 어디로 들어갔나요? 네, 유튜브가 장악을 했습니다. 유튜브 지금 많이들 보실 거예요. 네, 이 채널도 또 이제 이따가 또 유튜브로 또 올라갈 거고 또 전 세계로 또 공유가 되겠죠. 자, 유튜브에 다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광고 매출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유튜브로 또 가겠죠. 네, 그래서 지상파, 신문 지금 매출 다 떨어지고 있고 채널의 이동입니다.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보자고요. 택시 어디가 잡았어요? 우버, 또 카카오, 호텔 어디가 잡았어요? 에어비앤비, 금융, 카카오뱅크, 예, 네, 이제 은행 싹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예전에 카카오 저기 어플 하나 딱 받았을 때 어땠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까똑까똑 하고 친구들하고 막 무료통화 주고받고 할 때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이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융부터 방송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유통, 어디가 또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쿠팡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쿠팡이 또 뭘 시작했어요? 네, 최근에 또 미디어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회원들한테는 또 무료로 또 영화 보여주는 플랫폼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영화를 또 그냥 받아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통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어디로 확산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플랫폼 기업의 가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돈이 안 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유저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엄청난 비즈니스로 이제 성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통신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 차도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의 80% 이상은 대부분 차가 다 운전을 해주는 굉장히 이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지나면은 서로 차끼리 대화하는,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넘쳐납니다. 애터미도 정보 넘치죠. 무슨 방법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를 계속해서 내가 올바른 정보를 나한테 축적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또 트렌드. 예,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애터미가 이 트렌드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도 내가 계속 검토를 해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또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지금 소멸성 소비를 하고 있는가, 생산성 소비를 하고 있는가. 소멸성 소비는 뭐예요? 쓰고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소비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쓰고 사라지는 거지? 아니에요. 네, 생산적인 소비가 있어요. 네, 그거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 소비 있다라고만 한다면 어때요? 굉장한 거죠. 소비는 왜? 인간이 사는 이상에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생산적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대에서 도태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계속해서 사람들은 가심비, 가성비. 이건 또 옛말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이제는 기업이 가성비, 가심비. 이제는 그건 당연히 기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옛날 얘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또 갖고 와서 이제는 생산적이지 못한 소비는 이제는 도태당한다. 네.
이제 그럼 이제 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다들 이제 이름만 되면 아시겠죠? 구글, 네이버, 유튜브, 넷플릭스. 자,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나 봤더니 2년 전에 했더라고요. 2년 전에 할 때는 막 자꾸 다들 머리를 긁으시는 거야. 어렵다고. 근데 어때요? 지금은 이제는 너무나 체감되시죠? 네, 이 기업들이 너무나 성장했고 이제는 우리들의 피부 속에 예, 우리들의 하루의 일상 일투족을 다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와야 내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사업 설명 2년 전에 해드렸던 거예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장악을 해나갈 것이다. 근데 어때요? 지금 흐름들 보면은 다 장악해버렸어요. 카카오 싹 빨아당겼습니다. 예? 지금 이익도 엄청나게 나고 있고요. 네이버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해요. 카카오 모빌리티 무슨 플랫폼이에요? 카카오 내비, 카카오 택시. 네, 카카오 계열사 몇 개요? 118개. 아니 나는 100원도 안 내고 쓰고 있는데 저 기업은 어떻게 성장을 하는 거야? 뭘로 돈 버는 거야? 게임으로 돈 벌고요. 뱅크로 돈 벌고요. 네? 택시로 돈 벌고 내비로 돈 벌고 다 벌고 있어요. 이제는 재계 서열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카카오 플랫폼 만든 김범수 의장. 누구를 제쳤어요? 이재용을 또 제쳤대요. 이재용, 태물림 부자잖아요. 근데 흑수저 출신으로 카카오 플랫폼으로 이제 한국의 최고의 부자에 올랐다. 이 사람이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카카오 뱅크, 게임, 페이, 네, 가입자들 엄청나죠? 네, 분기별 실적도 엄청나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사람이 자산이다. 그리고 힘이다. 네. 플랫폼은 이걸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숱하게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스마트폰에 지금 익숙해진 것처럼 익숙해지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는 절대적인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네. 자, 방법은 있어요. 이걸 싹 다 바꿔버릴 방법은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 전부가 스마트폰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들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네, 다 망하겠죠. 근데 그런 시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 흐름은 이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 사장님들이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나는 편리한 세상을 살지 않고 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하시면은 되겠죠. 네, 하지만 그런 세상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화되는 시대에 내가 빠르게 빨리 적응하고 맞춰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배달의 민족도 떴잖아요. 또 독일에 팔아먹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업 쪽박 났지만 배달의 민족 어플은 상황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은 다 죽겠는데 앱 수수료 내면서까지 왜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또 먹어야 되니까 시켜 먹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배달의 민족 클릭. 예. 월 방문자가 1,100만 명이래요. 어마무지하죠. 네. 그래서 뭐 영화도 마찬가지죠. 네, 작년에 완전히 박살 났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또 쓸어갔어요? 넷플릭스라는 어플. 네. 이것도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 매출로 싹 넘어갔습니다. 왜? 밖에 나가지 않고 영화는 봐야 되겠고 어딜 선택해요? 넷플릭스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이용하기 편하고 네. 유통, 쿠팡, 네. 싹 지금 쓸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 예상 매출이 뭐 20조가 이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예전에는 뭐 티몬, 위메프, 지마켓, 11번가 엇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쿠팡에 아주 핵심 전략이 있었죠. 애터미에도 핵심 전략이 있듯이 쿠팡의 핵심 전략 가장 빨리 갖다 주겠다. 네. 그거는 이제 사람들 뇌리 속에 이제 박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3G, 4G, 5G 온라인 쪽으로 점점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아 하고 있고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이런 3G, 4G, 5G, 또 VR, AR을 넘어서 이제는 XR까지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어디에 속할 것인가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잘 들어보고 잘 알아보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이 애터미를 내가 선택을 해서 0.003% 안에 나는 들어가겠다. 들어가고야 말겠다. 예. 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꼭 버텨내서 저 99.997% 뿌레까리아트로 안 들어가겠다. 나는 극빈고층으로 살기 싫어. 라고 하면 내가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비용 들어가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난해해.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는데 뭘 하라는 건지. 난해해. 그거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저도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한 8개월, 1년은 네, 계속 헤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김정남 본부장이 얘기해 주셨듯이 고령화가 되어가고 100세 시대 이상을 살아가는 시대, 왜 의료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애터미를 선택만 잘해 놓으면 네, 어떤 시대적 상황의 변화,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초고령 사회가 오더라도 이 애터미 비즈니스 도구로 네,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의 이제 변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방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이제 아자몰, 그리고 APP로 이제 진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APP 이제 소개도 받으셨겠지만 아직 지금 이제 제대로 출시는 아직 안 됐죠. 지금 이제 준비 과정인데 저도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해봤는데 아 너무너무 막 기대가 되고 예 이제 소름이 돋습니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내년에 또 확장 현실까지 이제 가미가 된 XR까지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내가 잘 이제 과거도 좀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역사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자 애터미가 이제 10년, 12년 동안 끊임없이 외쳐왔던 전략, 예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죠.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팔겠다. 그래서 애터미의 성공 이유 뭐예요? 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켜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 이렇게 이 플랫폼의 이제 힘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매출 2조까지 올라오고 회원 수는 1,9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 처음에 뭘 모았어요? 회원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애터미도 지금 무료로 회원 모으고 있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 플랫폼들하고는 애터미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내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구글, 뭐 우버, 아마존, 에어비앤비, 자 이거 내가 서비스 다 이용하고 편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터미 뭐가 있어요? 네,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입니다.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 이게 아주 대박이에요. 네, 이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 때문에 절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석 붙듯이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을 또 접목시킨 이 APPB. 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이제 누가 알릴까요? 네. 이제는 PPO라는 팬덤이 어디로 알려요? 전 세계로 이제 알려버릴 겁니다. 전 세계로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네 APP라는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알려버리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방탄소년단 어떻게 누가 떴어요? 네 아미라는 팬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애터미 누가 알려요? 이제 이 PPO들이 알립니다. 퍼스널 플랫폼 오너의 약자입니다. 이제 PPO라가 PPO들이 알릴 겁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가 또 아주 똑똑해요. 이것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퍼스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폐쇄형 전자상거래 서비스다 해가지고 특허를 또 탁 하고 내버렸어요. 네, 대박이죠. 네, 왜? 누가 또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좋아가지고 또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특허까지 또 내버린 거 아닙니까? 자, 기존에 우리가 애터미를 다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뛰어넘는, 네, 이제 플랫폼으로 간다란 얘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없으면 APP 갔다가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얘기죠. 네트워크의 기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동안, 12년 동안 플랫폼, 아니, 애터미라는 어떤 브랜드라는 이미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이미지로 그동안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이 APP, PPO들이 이제는 플랫폼 사업으로 전 세계로 이제 확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제공하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좋은 제품도 싸게 쓰고, 그죠? 그리고 컨텐츠, 이 컨텐츠를 잘 활용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소통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우리 기존에 인스타,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아직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고 이런 거를 안 써봤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젊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해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플 꾸미기를 같이 해나갑니다. 네, 그래서 쇼핑몰하고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인스타에서만 갖고 있던 그런 기능들 그것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는 쇼핑몰까지 접목을 해서 소통까지 네,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아부 이게 이 이제 플랫폼이 엄청난 예,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미리미리 네 이거를 또 준비해 놓으시고 체크해 놓으시고 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본과 어떤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이 개개인들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이 플랫폼. 무료니까 또 이거 좋은지 모르세요. 네. 이거 돈을 받아야 또 좋은지 알아. 한 달에 이거 한 1,000만 원씩 받아야지. 아우, 이거 막 소중한지 알지. 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료로 제공하니까 어때요? 내가 열심히 더 하루라도 빨리 가가지고 알려주고 친구들 못 알아들으니까 내 정보의 양 늘려가지고 친구들 좀 알아봐라. 내 말 좀 못 알아듣겠으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어? 알아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PPO님들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SNS와 친해지셔야 됩니다. 네. 아, 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NS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럼 SNS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앞으로 잘 진행하시려면, 이 플랫폼에 적응을 해나가시려면 SNS와 처음에 친해지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신정보를 축적시켜라. 네, 신정보는 어디서 나오나요? 네, 애터미 세미나에서 모두가 다 나옵니다. 이제는 플랫폼 컨텐츠의 전쟁 시대로 가기 때문에 애터미가 잘났다라고 하더라도 네,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컨텐츠를 내가 계속 꾸준히 이제 꾸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보를 축적시켜 나가가지고 파트너들하고 계속해서 컨텐츠 꾸미기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진심. 네, 그리고 진실된 내용. 네. 내가 막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또 막 왜곡된 내용들 막 올리셔가지고 막 해모임 먹으면 막 암이 낫는다. 막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돼요.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진실된 내용들. 그리고 나의 열정 넘치는 모습. 네. 그리고 끈기롭게 내가 계속해서 네, 해나가는 모습. 하루하고 하루 안 하고. 일주일 하다가 또 일주일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열정을 담아서 끈기를 담아서 해나가는 모습.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예, 인내하는 모습.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결국에는 성공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꾸미기에 심혈을 기울이세요. 사진들 많이 찍어 놓으시고, 예, 저장을 많이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네. 우리 뭐 성공의 8단계, 또 에이코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적 자세, 외적 자세, 이 플랫폼으로 가더라도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과정도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과 노력을 반복해 나가야 되는 이 변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내적 자세, 외적 자세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파트너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막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얼마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의 신규 파트너분들의 컨텐츠를 강화시켜 주셔야 돼요. 왜? 당신이 하셔야 되니까, 당신 사업이니까, 사장님 사업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먼저 경험했던 선배님들의 그런 경험, 노하우를 그대로 파트너 사장님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게끔 그들의 컨텐츠를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토 판매사라는 거는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을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내가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2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오토 판매사는 매일매일 예, 내가 포인트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나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후원하고 네, 같이 성장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 누구한테 펼치면 될까요? 네, 지금 시작하는 초기 파트너 그리고 얼마 안 된 신규 파트너한테 그동안에 내가 시행착오 겪었던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서 그들이 겪지 않게끔 계속해서 같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모습,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토 판매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 자신한테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오토 판매사가 되기 직전에 되신 분들은 아직 내가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내 판매사에 넘어가고 내가 또 다이아몬드에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재산이에요? 예, 내가 브랜드입니다. 애터미는 나의 도구죠. 네,
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애터미가 나를 성공시켜 주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터미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나의 성공의 도구로, 나의 환경에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성공을 꿈꾸는 겁니다. 애터미가 나를 가만히 있다고 내가 성공시켜 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가입만 했다고 성공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재산이 돼야 돼? 내가 재산이 돼야 됩니다. 내가 모델이에요. 그럼 어때야 돼요? 내가 빤딱빤딱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뭐 다른 제품으로 하나요? 애터미 제품으로 하죠. 왜? 싸요. 좋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예. 네. 팔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좋은데 싸니까 저도 이용을 하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우 잘생겼다. 어 매력적이다. 어 아 저분하고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많이 발랐어. 어때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향기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고 싶대. 말을 안 해도 왜 나도 저처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3개월, 6개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을 얘기했더니 어때요? 사업을 같이 하고 싶대. 네. 사업을 같이 하고 싶대. 그러면 사장님 요러요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적 자세, 내적 자세를 갖춰놓으면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예, 그겁니다. 자, 핵심이죠. PPO로 살아가는 나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내가 퍼스널 플랫폼 오너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친구들이. 어, 왜? 나는 지금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퇴근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지금 손님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언제 내가 마감을 해야 되나. 예,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변에 널리고 널렸는데 PPO들은 어때요? 점점 건강해지고 빤딱빤딱해지고 소득은 점점 늘어나지. 예, 시간은 점점 자유롭게 쓰지. 그러니까 그런 PPO를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나의 삶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돈을 버는 습관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동에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버는 습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가시는 거예요? 애터미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자, 기존 사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그룹에서 하고 있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애터미 알아가기. 자, 이미 내가 애터미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만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해보시길 바라요. 자, 내가 지금 제품을 몇 가지를 애용하고 있나? 자, 기존 사업자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제품 체험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많이 늘려가시고요. 내가 완벽하게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되어 있는지, 자, 스폰서가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또 본사에서 주관하는 애터미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걸 완벽하게, 그리고 사랑방, 센터, 유튜브, 지금 주변에 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코로나로 좀 제한이 있겠지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내가 쇼핑몰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자꾸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회원번호를 몰라. 내가 사업자인데 네. 몇 번이었지? 물어봐 옆에. 그리고 초대되신 분이 그걸 봐. 아, 그거 회원번호 몰라도 되는구나. 스폰서가 또 가르쳐줘. 되겠어요 사업이? 네. 내 회원번호를 몰라요.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은. 그죠? 근데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내 회원 코드도 모르시는 분이면서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라인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내 라인에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누가 애용을 하고 있고, 누가 소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매하실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신 찍혀. 네. 사달라고. 네. 그리고 애터미 어때요? 막 전쟁 일어나잖아요. 뭐 신제품 하나 떴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저 뭐예요? 파인자임. 아우, 너 한 개도 못 샀어. 미팅하다가. 네? 4만 명이 들어왔대나 몇만 명이 들어왔대나 전쟁이잖아요. 제품 살라고. 이거 어때요? 손가락 빠른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파트너 사장님들도.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그다음에 포인트 적립 방법.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초기 라인 전개하는 방법들도 내가 잘 익숙하게끔 내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동영상 시청 한번 해보세요. 자, 기존 사업자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의 마인드 세팅을 시작한다. 그래서 하루에 3편 이상 회장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네, 이성현 박사님 강의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하고 또 성공자분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1일 3편 이상을 보면 저기 사장님들 운영하시는 그 개개인들이 운영하시는 카톡방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서로 막 공유해가지고 네, 이런 새로운 붐을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ABR도 시작을 했지만 ABR도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조금은 약합니다. 네.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ABR으로서만은 진행하는 거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했던 방에 네, 이런 방에다가 내가 기존 사업자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네,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성공자와의 미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분들 만나 뵙기 쉬운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어. 네, 난 반드시 애터미로 성공하고 말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바지끄댕이라도 불어, 툭툭 자꾸 내가 늘어져가지고 내가 만나야죠. 네. 총장님,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예. 네. 근데 알려드리니까 그냥 너무 쉬운 줄 알아. 예. 네?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그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예. 네. 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저기 방에도 계시겠지만, 한상현 그때 본부장님. 한상현 본부장님 뵐라면은 세미나장 가가지고, 한 2분 보면은 많이 보는 거야. 2분. 예. 2분. 먼 발치에서. 이제 저 왔어요. 이제 막 이렇게. 예. 제가 그때 판매사도 되기 전이니까. 본부장님이니까 얼마나 멀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라인에 본부장님이셔.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막,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나 한상현 본부장님이 나한테 손 들어줬다. 막 이러면서 막 뿌듯해가지고 왔던. 예. 근데 지금 저희 라인 사장님들 어때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꼴로 만나주세요. 총장님이 그렇게 바쁘신데도 예? 같이 뭐 밥도 먹고 막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소중함을 예, 이런 어떤 이 시간들의 이 소중함을 예, 간절함으로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공자분들 만나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한 번의 미팅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미팅 이런 것들을 네, 본인한테 예, 성공에 꼭 접목시켜가지고 해나가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인과의 소개 미팅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용도 해보고 또 쇼핑몰 이용도 해봤어요. 또 영상 시청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 괜찮아. 그리고 내가 Y의 애터미한 답을 찾았어. 그리고 성공자분을 만나 뵀더니 애터미로 성공자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까지. 그럼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이제 그려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시나리오도 인생 시나리오도 적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Y를 완벽하게 장착한 이후에 이제 지인과의 소개 미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도 누구랑 함께 먼저 나하고 진행을 했던 결과를 내고 있는 상위 스폰서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나를 가입시킨 스폰서가 아니고요. 네, 결과를 내고 있는 네, 그리고 상위 스폰서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네, 그 스폰서님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제품으로 쓸 수 있게끔 연결 초대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애터미 엘리트 코스입니다. 왜? 평범한 내가 성공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방법대로 꾸준하게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참석, 연결 네, 끊임없이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누가 자산이고 힘이다? 사람이 자산이고 힘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애터미가 과거에 방판 시절, 굉장히 초라했던 시절, 네. 그리고 이제는 아자모를 넘어가지고 APP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포장재에 가려있는 애터미, 다단계에 가려있는 애터미, 꼬질꼬질한 애터미를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네. 이제 앞으로 애터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포노사피엔스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맡기겠습니다. 자,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원하는 삶, 꿈꾸는 삶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화하는 애터미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이상훈 국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강의가 남아있죠? 여러분 허리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 네, 어깨도 좀 펴시고요. 네, 아주 중요한 네, 강의가 남아있으니까요. 허리를 쭉 펴시고. 네, 이제 마지막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판매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애터미의 작은 거인입니다.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저는요 굉장히 이렇게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먼저 했던 여러분들이 정말 명강사님들이라 어쩌면 지금 오늘 들은 것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강의들을 계속 들으시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요? 예,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애터미를 잘하고 있어. 오늘 일요일도 쉬지 않고 시스템에 참석했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내 것이 되었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저는 애터미 성공 비결은 얼마만큼 들렸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도 정말 어디 가서 이런 비싼 명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너무 탑 그룹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부자 아빠, 부자 할아버지 만난 건데 이게 소중함을 모르고 듣고 한 귀로 듣고 아 좋은 강의야. 야, 오늘 나는 시스템에 참석했어 하고 그냥 또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지내면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지 않으면 애터미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귀를 계속 여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를 여는 능력이 내가 세일즈 마스터일 때는 40%가 열렸다면 다이아몬드 샤론 갈 때는 60%, 그 다음 직급들은 80%, 100%, 120%, 100%를 넘었으면 어떤 듣는 능력이 생기냐면 강사님들이 하는 강의, 스폰서님들이 하는 강의에 행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의 사이에 말하지 않은, 그 다음에 PPT에 없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귀에 들리기 시작할 거다. 아직 아마도 오늘은 오토 판매사 과정이라 여러분들이 아마도 나는 30%, 40%, 50%를 듣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것도 메타 인지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계속 듣는 능력을 진지하게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두 분의 명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막 가슴 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좋은 강의 들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들로부터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가 어떤 에러를 내서 내 수입이 200 될 수 있는데 100만 원이었나 이걸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은 노트 쓰기를 하셔야 돼요. 좀 쓰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핵심을 쓰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물론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잘 쓸 수 없어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다시 보기 위해서 쓰게 되거든요. 뭐라 그럴까? 애터미를 하면서 계속 노트가 쌓여가야 돼요. 다시 보고 시간 여행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신이 나에게 준 나의 천재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이 쉽다 또는 이렇게 다 가르쳐준다. 그런데 왜 안 되지? 하는 거에 대한 오늘은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거 약간 터치가 잘 안 되는 아킬레스 건들 그것들을 좀 터치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강사님들 강의 중에 저와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들과 다 서로 다들 좋은 말들이죠. 하지만 제가 그것들을 빼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런 약간 터치되지 않았던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들었으면 듣고 여러분들의 정말 작은 얘기들을 크게 들으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는요. 정말 일도 아니에요. 왜요? 내가 애터미에 놀러 온 거 아니죠. 반상회 하러 온 거 아니시죠. 그러면 애터미에 올 때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뛰다 보면 되는데 내가 오토 판매사라는 거는 애텀이라는 나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반드시 그 교과목을 통과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오토 판매사입니다. 오토 판매사가 왜 안 되느냐? 판매사를 갈 때 훌륭하신 스폰서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오토 판매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와줘 버리세요. 안 도와줘 버리면 물론 도와드리지만 같이 띄워주고 하지만 PV를 많이 도와줄수록 오토 판매사가 아니 되옵니다. 왜요? 내 좌우라인의 매출로 내가 판매사가 되고 나서도 꾸준히 소비자 매출이 일어나면 180, 220 일어나면 250 되기가 너무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스폰서 내가 한번 판매사를 찍을 때 말고 내가 한번 판매사를 찍을 한번 찍었다 그거 판매사 아닙니다. 내가 찍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찍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판매사를 한번 되고 나서 그 이상으로 뛰어버려서 오토가 완전히 될 때까지 뛰는 그 필수 과목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 그걸 안 하니까 나 판매사인데요. 예. 왜 200만 원 안 주죠? 판매사 돼도요. 100만 원도 안 벌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 부자들은요.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든 자영업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투자자들이 부자 됩니다. 월급을 가지고 부자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서 부자를 돼요. 밖에서는 투자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자본금이죠. 근데 애터미는요.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본금요? 좀 써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PV를 내놓으라고 돈을 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애터미에서 써야 될 투자금이 있어요. 무언요? 첫 번째 진심을 쓰셔야 돼요. 진심. 애터미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진실한 마음.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좀 더 내놓으세요. 더 많이 내놓으세요. 왜 그거 뭐하러 아끼세요? 여러분들 잠 깨라고요. 한 번만 욕할게요. 더럽게 아낀다니까. 예, 네. 그 마음 제발 좀 아끼지 말고 그 마음 좀 다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우주의 에너지 갖고 오세요. 끄집어내세요. 왜 에너지 안 내놓으세요? 왜 그렇게 아끼세요? 경상도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죽어지면 썩어질 몸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죽으면요, 다 이 몸이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뭐 그렇게 더럽게 애끼냐고. 에너지 좀 내놓으세요. 신이 나에게 천재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신이 나에게 천재를 선물로 주었어요. 천재들은 다 끄집어낸 거죠. 끄집어내지 않고 아끼고, 우선 편하게 하고, 가슴속에 사랑을 많이 좀 내놓으세요. 제발. 그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 주세요. 그거. 정말 투자해 주세요. 파트너가 어떻게 하는 거 뭐 어떻게 좀 되겠지. 제가 애터미를 몇 년씩 이렇게 하면서요. 집으로 간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다이어리에 메모를 했어요. 첫째, 들리지 않았어요. 석세스 아카데미 하는데 카톡 보고 있도록 계속 근데 뭐하냐고 강의 좀 들으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문 받는데요. 그때는 주문 받으시면 안 돼요. 주문 받지 마세요. 우리 팔러온 거 아니죠? 내 자신을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점점 바뀌는 나의 모습, 나의 멋진 내가 비전이 돼야 돼요. 내 스폰서가 어마어마한 비전을 때려줘도 바로 옆에 있는 나에게 정보를 준 내 스폰서가 비전이 되지 않으면 아 이거 어렵구나 나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디테일에서 돈을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을 놓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파트너를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진실로 사랑해줘요. 진실한 내 마음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나의 신이 나에게 준 유일한 선물 나의 천재성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천재성이 있어요.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기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팀워크, 재심합력, 왜 그런 말 하죠? 모두의 가능한 천재성을 다 모아서 나의 100%가 아니라 나의 1%, 2%를 가지고 100명, 1000명이 모여서 100%, 1000%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정말 아끼는 거예요.
마음도 요만큼만 쓰고 딱 집어넣고 왜요? 그게 이익인 줄 알아요. 예, 그게 이익인 줄, 그게 이익이지 않아요. 그걸 팡팡 써야 돼요. 때로는 내가 10만 포인트, 때로는 내가 10만 원, 100만 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 손해를 보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가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런 돈의 원리, 그 다음에 운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정말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돈은요, 내가 벌고 싶다고 나한테 오지 않아요. 예, 운의 알고리즘 또는 언바운드 같은 거, 요즘 구글의 조용민 매니저가 쓴 언바운드 같은 책을 한번 보세요. 언바운드라면 얽매이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 ATP 시대에 꼭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 언바운드 보면요, 정말 가슴 벙벙 뛰어요. 예, 그런 거요. 여러분들 정말 보셔야 돼요. 아니,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마음 좀 끄집어내고 사랑을 좀 더 내놓고 있는 대로 다 내놓고 내가 우주에서 이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면서 가지고 온 에너지를 다 좀 끄집어내서 월 1억 이상을 벌어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거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밖에서 저도 자영업을 젊은 시절에 하면서 상가 앞집 상가에서 장사가 잘 되면 잠이 안 왔어요. 왜요? 나보다 경쟁력이 높아질까 봐. 앞집 가게가 나보다 더 잘하면요. 더 잘할까 봐 눈에 불을 켰어요. 예, 그렇게 저는 명절에도 오전에 가족들 돌보고 오후 되면 문을 열었어요. 왜요? 문 안 여는 집 그 상가들의 손님을 내가 다 받으려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밖에서는 그 경쟁자들이 나보다 나아지면 내가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어마어마한 큰 우주 같은 덩어리로 이 새로운 시대에 계속 애터미가 모든 걸 만들어서 우리 가슴에 팍팍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다. 말씀드린 그것들을 투자해야만 운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이 나에게로도 오고 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샘솟게 돼요. 예, 그냥 보통 보면요. 맨날 어렵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냥 맨날 요 앞에만 봐요. 요까지만 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 어떤 에너지와 나의 어떤 자산들, 물론 물심양면으로 나의 자산들이 굴러가서 이게 나가서 더 큰 걸로 나에게 올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우선 내가 10만 원 손해인 거야. 우선 내가 10만 포인트 손해인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우주는 나에게 100만 포인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 판매사님들이 좀 더 써라. 무엇을? 마음을.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의 범위는 너무너무 넓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 제발 아끼지 마세요. 특히 온라인 시대에는 이런 화면에서 비전이 되셔야 돼요. 스폰서가 강의하니까, 다른 누가 명강사가 강의하니까 그냥 에너지도 없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걸 누가 볼까요? 파트너가 봅니다. 그 파트너에게 내가 애터미 한번 해보자 했을 때 파트너가 나를 따라올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강사님들이 명강사님들이시지만 아마 엊그저께부터 무수한 고민과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탑 가족들에게 쏟아 부어줄 겁니다. 강의할 때만큼은 내 파트너, 네 파트너 생각도 안 나요. 무조건 에너지를 부어주는데 이걸 가만히 듣고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재능 기부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도 저 무대에서 이렇게 받은 거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돈을 벌어 가겠죠. 근데 맨날 나는 듣기만 해도 돼. 나는 잘하고 있어. 시스템이 다 해주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애터미를 하면서 도중하차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초기부터 강의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왜요? 파트너가 뛰어서 나를 만들어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에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되는 거야. 이랬던 사람들 다 돈 못 벌어요. 네. 어떤 비즈니스도 어떤 기업도 주인이 돈을 벌어요. 종업원은 돈 벌지 못해요. 주인이 돈 벌어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1인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 방청객, 관람객, 앉아있는 사람, 누군가의 에너지로 내 기업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러면서 애터미 돈 안 된다는 말을 하시면요 창피한 거예요. 애터미는 돈 오래
뭐 2조 4천억 넘어간다 했죠. 3조 하면 1조가 이 자본이 우리 멤버십에 다 풀리죠. 1조가 어디로 갔어요? 내 주머니에는 왜 안 들어왔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저는 초창기에 스폰서님들 못 만나고 또 우리 단장님 그때 본부장일 때 멀리 계시고 자주 못 뵙고 할 때 또 저는 제가 로얄 클럽을 가서 저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조금 보태서 피 터지게 했어요. 왜요? 파트너들이 굶을까봐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면서 제가 로얄을 가고 나서 본사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언제 오토 판매사가 완전히 됐는지 보니까 8개월 차이 됐더라. 그때는 제가 가지였기 때문에 스폰서님들의 포인트가 없었어요. 제가 8개월 동안 받은 포인트는 한 10만 포인트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그때 우리, 총장님들 못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 동안에 두 라인으로 소비자 뎁스가 하나도 뎁스가 내려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들과 함께 8개월 만에 되고 매년 12개월 만은 아니더라도 12개월, 14개월 이렇게 해서 매년 한 직급씩 갔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너 대단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디테일을 했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과연 어디가 허술했는가를 찾아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목소리의 힘?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요. 제겐 펀 말레이시아의 크라운 클럽 간 그분들의 스피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중국 쪽에서는요. 몇백만 원씩 주는 스피치 교육을 리더들이 받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처럼 뭐 1 더하기 1은 2고요.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30이 맞고요. 이게 아니고요. 목소리의 힘으로 따라온대요. 여러분들 리더들이요. 그냥 강의라든지 스피치라든지 목소리의 힘 없으면요. 파트너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목소리의 힘 있어야 돼요. 이 비즈니스가 무형의 자산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무점포 사업이잖아요. 나의 어마어마한 백화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소리의 힘은 여러분들의 애터미 비전을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니 오늘 당장 이 1억이 팍 떨어지면 목소리 힘 없어지겠어요? 요즘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금융치료.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금융치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통장에 그냥 오늘 하루에 천만 원 막 들어가면 힐링이 돼버리잖아요. 아픈 데 없어져요. 금융치료가 제일 빠르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 스폰서님의 후원수당 주급 우리 맥시멈이 900만 원 전후죠. 상한가까지 가면 스폰서님이 1일 2천만 원 넘기셔가지고 후원수당 주급 640을 받으신 걸 보고요. 제가요 심장이 뛰었어요. 그걸요 일주일 내내 파트너들한테 팔아먹었어요. 스폰서님은 640이 됐다. 후원수당 640이 됐다. 계속 그렇게 팔았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단장님, 총장님, 형제라인 빅리더들 이런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도우 단장님 그러셨다 하잖아요. 애터미를 하면서 언제 어려우셨습니까? 나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렵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이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 쉽게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올 일이 어디 있어요. 은행 담장을 뛰어넘어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돈 벌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일이 끝이 있다.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은 단계별 역할이 달라요. 단계별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야만 나의 수입이 돼요. 스폰서가 부족하면 내가 그 몫까지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뭔가에 걸려요, 자꾸. 예, 걸려요. 30 될게 맨날 23만이야. 맨날 17만이야. 그 작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뛰어넘는 노력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죠.
APP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게으르신 거예요. 생각이 게으르다. 이제는 시대가 너무 빨리 초고속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랬어요. 우리 시절에는 어른들 말 들어라.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 속도가 빠른 디지털 포노 사피엔스들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20대, 30대가 잘 아는 거 수그리 해가지고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렇게 시대의 속도가 빠른데 돈이 훅 지나가는데 뭐 해야 되죠?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단톡방, 신문방,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이 알려주는 거. 오늘 이 공부도 오늘 듣고 훅 가면요. 내일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노트 쓰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요. 애터미 시작해서 7년간 제가 작은 노트부터 요런 요런 노트들이 한 100권 정도 있는 게 저의 자본이에요. 예, 오늘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어젯밤에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뒤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노트를 보지 않으면 기억도 안 나는 거. 어머, 내가 언제 이런 걸 썼지? 근데 여러분들이 노트 쓰기를 하면요. 시간 여행이 돼요. 내가 판매사 때 이랬구나. 예, 내가 팀장 때 이랬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 정리가 되고요. 더 중요하게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트 쓰기를 하면요. 손이 뇌를 움직여요. 이게 과학이에요. 손이 뇌를 움직인다 책 있어요. 뇌가 손을 움직일 것 같죠? 아니에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뇌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쓰는 사람들이 천재가 많아요. 아인슈타인, 뭐 많죠? 천재들. 벤자민 프랭클린. 수많은 천재들의 노트는요. 지금 100억을 1000억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노트 쓰기를 보면요. 연습장은 막 날렸었죠. 정식으로 노트를 써놔요. 이유는요. 다시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 진아라고 그래요. 진아. 진짜 나. 진짜 너를 꺼내라. 뭐 하는데? APP 같은 새 시대를 여는데 꺼내라. 뭐 하려고 그거 아끼는? 뭐 하려고 아끼냐고. 아껴서 그게 이자가 붙어요.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썩어버린다니까. 안 쓰면 안 쓸수록 뇌는 안 쓸수록 퇴화해버려. 치매가 오면요. 내가 안 쓴 쪽에 내가 먼저 퇴화해가지고 오는 게 치매예요. 그 치매가 이 뇌에 퇴화한 부분부분마다 다 증세가 달라요. 여러분들 뇌를 많이 쓰셔야 돼요. 치매 안 올라오면. 노트를 계속 쓰는 거는 치매 예방에 정말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투자해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게 머니다. 머니. 자꾸만 뭐 스폰서가 또는 뭐 파트너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입을.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인이 돼서 내 돈을 내 돈 따먹기, 내 땅 따먹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첫 인상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애터미 비전, APP 비전 너무 좋아요. 오늘 강의 너무 좋아요.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스폰서의 모습 더 중요해요. 내 모습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 자세가 첫 인상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한두 번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 문화에 합류할까 말까를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이 안 되는 겁니다. 난 너희들하고 놀고 싶어 하도록 하려면 첫 번째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은 핏이 중요하잖아요. 체격을 좀 만드는 건 좋지만 작든 크든 여러분들의 외적 자세는 첫 번째는 우리 마스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내가 어쩌면 강남 아줌마들은요. 루이비통 뭐 이런 가방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많아요. 뭐에서 승부나는지 아세요? 내적 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피부가 되지 않아요. 피부가 더 좋은 사람이 갑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그분보다 좀 더 멋있게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그날그날 입으신 의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내일 입고 나갈 옷, 우리 지금 아자몰에 너무 싸고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제발 단체복으로 입지 마세요.
단체 복음 그거 처음 산 사람에 대한 결례예요. 근데 그런 것들 구두도 아가타 이런 거 너무너무 싸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맞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발 맞는 사람들은 너무 사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일과를 마치고 이 내일 일정을 보세요. 내일 만날 사람들의 레벨을 보시고 내일 내가 입을 옷을 정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정해야 될까요? 청결이에요. 꾸깃꾸깃한 거 입고 나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에 목에 떼 있으면 안 되겠죠. 화장 묻으면 안 되겠죠. 옷은 깔끔한데 여기 화장이 묻으면요. 우리 클렌징 티슈 너무너무 좋아요. 클렌징 티슈로 탁 닦으세요. 그 다음에 물티슈로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죽 구두 클렌징 티슈로 안팎으로 다 닦아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첫째는 청결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청결이에요. 머리 냄새 나면 100억짜리 갖다 줘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컬러예요. 컬러. 색상이에요. 색감이 없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게 돼요. 색감이 뛰어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갖고 오게 돼요. 왜요? 색감은요. 굉장한 센스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연노랑 블라우스를 입을 거예요. 블랙 바지가 너무나 멋있죠. 예. 우리 애터미 색깔 청색, 블루에는 화이트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맞는 색깔들 보세요. 예. 브라운과는 뭐가 맞죠? 이런 거. 연베이지라든지. 예. 블랙엔 화이트라든지.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일 일정을 보고 내일의 컬러를 오늘 밤에 정해서 제일 이렇게 손쉬운 옷걸이에 딱 세팅을 한 두 벌 해놓고 자야 돼요. 그 다음에 핀 딱 달아놓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편하겠죠. 빠르고. 그렇게 하면 먼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하고 나부터 당당해지고 내가 힘이 있어져요. 내가 오늘 대충 나가면 괜찮은 사람 만나러 갈 때 가야 될 때 파트너가 가자고 할 때 내일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지금 두피 케어도 하고 있고 우리 헤어 제품들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데 머리 정말 반짝반짝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가라. 그 다음에는 가서 그들에게 좀 잘 들어줘라.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줌마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계속 기어들어 버려. 그리고 자기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쪽으로 오지 않고 신뢰를 잃어버린다. 계속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계속 본능적으로 내가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되풀이해주고 어쩌고 하면 그랬냐고 질문해주고 더 들어주고 그런 노력을 계속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늘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알고 노력하려고 하죠. 그런데 경청하고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질문합법으로 그가 답을 내게 해라.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내가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딱 가지게 돼요. 나에게 경계심을 가지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다들 내 말을 언제 할까 생각하고 각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 어떤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좀만 더 써라 마음을. 이런 말씀 정말 드리고 싶고요. 조금 어쩌면 그들이 새로운 우리들의 문화에 들어오실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초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내적, 외적 자세. 내적 자세는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VOD 세 편도 들으셨죠?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내공이 쌓여요. 파트너 10명 있을 때 듣는 강의와 100명 있을 때 듣는 강의는 같은 강의도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반복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반복 없는 천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가 애플을 그냥 만들었나요?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그 디자인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그 베이스에는 스터디가 있죠. 공부하는 거죠. 그 공부의 베이스에 뭐가 있다? 스티브 잡스는 노노매니아예요. 예, 동양고전에서 오늘의 애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내공들을 여러분들은 VOD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 시스템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공을 쌓아가라.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계속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홈피를 계속 바꾼다. 왜? 고객의 적합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쩌면 파트너 스폰서 간에도 서로서로 소통을 잘 하시는 방법을 계속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드백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가르치기보다 애터미가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직급도 가고 조금 수입이 되려고 하다가 정체되는 그룹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가라. 리더가. 안 배워. 근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체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파트너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소통이 되는 파트너와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성장한다. 한국인들은요. 미국 유학생들 보면 한국인들은 미국 유학생들 중에 인구가 10억이 넘는 중국과 인도 그 많은 인구들 빼고 미국 유학생들이 제일 많은 데가 중국, 인도거든요. 3위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굉장한 현실 고난 극복 DNA를 한국인들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큰 우리는 잠재력과 본능이 우수한 천재적인 유대인보다 뛰어난 한국 민족이에요. 그리고 도전 정신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어떤 우리 국민성을 갖고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애터미를 만나서 우리가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나온 것 좀 안 된 거 어떻게 내가 내 모든 건 내 탓이에요. 잘 되면 스폰서 덕, 파트너 덕이에요. 내 덕, 내 탓. 예, 이거를 명심하시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평가하는 멋진 1인 기업의 오너가 되시고 함께하고 반복을 계속하면서 함께 정상에 모두 올라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